아무런 이슈 없어. 제외하기. 진짜 진심으로 대답하셔야 돼. 기회가 된다면. 진짜 진심이었네. 헤이. 헤이. 섹시한데? 일부러 무거운 거 드신 거 같아. 뭐 하는 거야? 때리는 거 아니야? 안녕. 포징인가? 괴롭히러 가볼까? 본격적으로 괴롭히러 고고. 기기. 그 남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. 가슴 운동만 계속 하고 있는 거 같아. 펌핑이 잘 되는데? 오. 와. 몇 컵이세요? 리플입니다. 와. 대표님. 대표님? 네. 밸런스 게임 하시네. 갑자기. 빨리 먹었다. 자, 더 자신 있는 것은 얼굴 대 몸. 난 몸이 자신 있어. 얼굴에 자신 있는 스타일은 안 돼. 왜 자신 있는데? 오. 어디 부위가 제일 자신 있으세요? 나는 엉덩이. 운동 평생 못하기 대 연애 평생 못하기. 연애를 평생 안 할게. 어머 정말? 지금도 4년째 못하고 있잖아. 아 맞았다. 어떡해. 겨울에 헬스 나시만 입기, 여름에 패딩만 입기. 대박. 내가 더위랑 추위를 둘 다 엄청 많이 탄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여름을 더 싫어해. 나는 겨울에 나시를 입을. 하이. 엉덩이만 비춰야겠다. 엉덩이가 좀 섹시하시네요. 이제 뭐 하시나요? 운동해. 오. 아! 네. 자,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괜찮으시겠어요? 그냥 할 거다. 아니야. 마음의 준비를 드릴게요. 뭔데? 자, 무드짐 100호 전대 유튜브 구독자 100만. 진짜 중요하대. 하나, 둘, 셋. 어. 아, 고민한다. 아, 진짜. 하나, 둘, 셋. 저 여기 어딘지 잊지 않으셨죠? 난 일단 키야.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건데 뭐를 뭐가 또 더 얻는다. 직원들 나와라. 직원들. 뭐가 더 돈을 많이 벌지. 예. 아, 근데 나는 유튜브 100만이 나을 것 같아. 와. 지금 우리 무드짐 가족으로 나는데. 무드짐 가족으로 이제 충분하고. 나 이 이상 헬스장 사업을 하기가 싫어. 안녕히 계세요. 가자. 나는 지금 우리 가족으로 만족한다 이거. 어이. 아, 이것도 민감한 문제. 어떡하지? 나 둘 중 하나를 없애야 된다면 무드짐 내 인스타 110만 계정. 자, 빠르게 대답 부탁드립니다. 이거는 더 예민한 문제예요. 자, 인스타를 없앨 거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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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요? 당장 없애세요. 왜냐면 나는 이거를 정말 큰맘 먹고 차린 거여서 머리 날리. 그러면 그 DM 하시는 그분 어떡하실 거예요? 어? 누구? 그 DM 하시는 분 어떡하실 거예요? 오케이. 평생 단백질 없는 식단 대 원리 생닭 단백질 식단. 와, 이거 진짜 어렵다. 오! 나는 단백질 없는 식단. 어? 지금 근육을 포기하시는 거예요? 아, 나는 원래 단백질 많이 못 먹어. 그러면 뭘로 드세요 지금? 아, 내가 신장이 안 좋아서. 아. 단백질을 원래 많이 먹으면 안 돼.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막 주사 꽂았냐고 많이 물어보는. 그니까 핏줄 봐, 핏줄. 난 주사 꽂으면 안 되는 거야. 어머, 이거 신장이 안 좋아해서. 이거 봐, 가슴. 아우치. 어머. 아, 뭐 가슴 굵어봐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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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 이래서 연애를 못하지. 아, 미안. 인기 없는 연애 고수 대 인기 많은 고자. 자, 내가 본인이에요. 인기 없는 연애 고수가. 아, 연애 고수시다. 내가 연애 상담은 잘해. 연애 상담만? 오케이, 이건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 확인을 못해서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1조 재산 초고도 비만으로 살기, 100만원 전재산 몸짱으로 살기. 나는 1번 안 돼. 나도 1조 초고도 비만으로 살고. 그치. 나 사실 운동하기 싫어. 운동 지겨워. 힘들어, 힘들어. 자, 여자친구랑 손목에 커플 타투 대 코에 커플 피어싱. 어, 손목 타투인데. 나는 타투 해보고 싶어. 나 타투 없잖아. 왜 없어요, 근데 가보니까? 아파. 아플 것 같아. 이런 타투 가능? 아, 여자친구랑 이래짐이 타투 가능?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면 하지. 오, 나온다, 나온다.
오! 잠시 감상하시죠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예. 오. 못 해봤겠네. 미스 중 갑자기? 나? 어. 어, 오셨다, 오셨다. 아, 오셨다. 아, 난 정력에 자신 있기 때문에 관리 안 해도 몸짱. 오. 확인이 안 되네. 확인이 안 된다. 자, 낮저 밤이 돼. 낮이 밤저. 중요합니다. 미래 여자친구에게. 자기야. 나는 낮저 밤이야. 낮저 밤. 오. 오케이. 낮에는 할 거 해야지. 낮엔 일하고 밤에는 늑대처럼 보내. 잘 오세요. 근데 이거 나가면 나 여자친구 안 생길 것 같아. 솔로즈 나가야지. 진짜. 자, 그러면 솔로즈 시즌 출연하기. 저번 시즌 재출연해서 그분과 아무런 이슈 제외하기. 진짜 이 진심으로 대답하셔야 돼요. 나는 뭐 기회가 된다면 그녀를 다시 보는 거. 이제 진짜 여자친구 안 생긴다. 가자. 다시 가자. 자, 친구 몸을 내 손으로 샤워를 시켜주기. 네, 내 몸을 친구 손으로 대신 샤워를 당하기. 청결이 중요하니까 구석구석 완전하게 꼼꼼하게 다 닦아야 된다. 내가 시켜주는 게 나을 것 같아. 어? 왜냐면 봉사활동이라는 마음으로. 봉사? 오, 답변 좋았다. 아, 어, 그런 답변 너무 좋았다. 아무나 만지는 거 안 좋아해. 아, 어쩐지 터치하시는 싫어하더라고. 아, 진짜 악할 짓이다. 근데 다 그렇지 않나? 나는 내가 당하는 게 좋은데. 뭐? 아, 제가 잠깐만요. 그게 아니고요. 치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? 아, 만져줄 사람 없나요? 발 왜 저래? 나이 32. 나 시집 못 간다. 어떡해. 나이 32. 아, 죄송해요. 나이 밝히지 마세요. 저 나이는 비밀입니다. 여자의 비밀. 아, 레그패스 한번 하지. 우리 올라가서 질문 하면 안 돼? 아, 진짜. 재밌겠다. 생각만 해도 재밌다. 예, 재밌다. 놀이동산. 취미! 고! 아, 한 발로 되지. 남자면 동료가. 이로써 우리 몸무게는 가벼운 걸로. 아, 맞아. 아, 사람들이 나 하체 약한 줄 알아. 왜 엉덩이 이쁜데 왜? 자, 아이고. 이상형인데 트랜스젠더? 자, 이상형인데 친구의 전 여자친구. 아, 친구 못 잃는데? 근데 진짜 잘생기게 나와 여기서. 아, 꺼야겠다. 아, 친구의 전 여친? 전 여친이냐, 태진이냐. 근데 친구를 만나기 전에 제가 일 꼬셨을 거예요. 내가 찐 친구의 전 여자친구 사귀기, 찐 친구가 내 전 여자친구 사귀기. 아, 친구 모르겠는데. 나는 친구가 내 전 여친을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. 왜냐면 금방 헤어질 거야. 아! 소주한테 불러야 돼요. 나를 겪었으니까. 이사. 아, 방금 뭐? 나 가슴이 세 개인 애인과. 엉덩이가 세 개이네. 이게 두 개에다가 하나 붙이는 거야. 그쵸. 다다익선. 아, 다다익선. 다다익선. 어, 너무 징그러워. 아, 나 엉덩이 세 개. 어머, 이유가 있을까요? 나 여기 있는 게 좋아. 자, 잘 들으세요. 아, 다시 태어난다면 185에 3cm, 165에 25cm. 25cm면 잠깐, 내가 25cm지? 나는 165에 25cm. 남자는 거기서 자신감이 나와.
사람과 밤에 몸의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. 자 이제 나온다. 진심 나온다 이제. 몸의 대화지. 자 역시 이럴 줄 알았다 이런 거. 자 이렇게 오늘 브이로그 밸런스 게임 마무리하겠습니다. 보통의 희자 보통의 호주. 저희 브이로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보통의 현중씨. 보통의 현중씨. 안녕.